나와서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즐거운데 하늘의 예수님 주 예수님 영원히 성들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오늘은 특별히 오랜만에 요나를 주제로 설교하겠습니다. 누구? 요나. 요나 손들어 봐. 차수하는 사람이 세 사람 나왔어. 요나, 요나. 이름 한번 기가 막히게.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지중해에 있는 배가 다 고생했어. 요나 한 사람 때문에 그 배에 탄 사람들의 모든 기중품이 바다에 다 던져지고 풍랑으로 죽을 겁이. 이렇게 보면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가족이 고생하고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민족이 고생한다. 나 한 사람 때문에 일 저질고 여러 사람이 피해를 줬다. 손 한번 들지 마. 어찌됐든 요나가 상징하는 바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 요나서를 보면 꼭 동화책 같아. 뭐 박농쿨이 이렇게 하늘로 다 올리 그 무슨 그런 동화 있잖아요. 아무튼 있어요. 물고기가 그냥 삼키기도 하고 토하기도 하고 굉장히 그 공상 영화에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려지는 게 요나서예요. 이게 무슨 실화야? 이건 무슨 신화나 설화 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 속에 느껴지는 게 요나서인데 절대로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요나서는 실화입니다. 사실이고 역사적인 겁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역사서가 있어요. 역사서. 역사서가 두 갈래로 나와요. 우리나라 삼국유사, 삼국사기가 나오죠. 우리 역사를 기록한 책이 삼국유사가 있고 삼국사기가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관점에 따라 왕의 실록이 있고 민간인들의 보편적인 역사가 있잖아요. 구약 역사도 열왕기 상하는 왕들의 중심으로 된 사기예요. 역대기 상하는 그냥 일반 역사를 기록한 양갈래로 분명히 역사가 기록된 책이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이게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이 역사서 중에 열왕기 하서 14장 25절 펴봐요. 열왕기 하서 거기에 보면 분명히 요나의 아버지가 나오고 실존 인물이 나오고 선지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열왕기 하서 14장 25절 시작. 자 분명히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가 나오죠. 이건 역사적인 인물이지 상징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분명히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고 그랬어요. 표징학적으로 가장 예수를 잘 드러낸 인물이 요나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었던 것은 우리 주님이 무덤 속에 내려가서 맞죠? 그 요나로 인해서 니느웨 12만 명의 영혼을 살려낸 것 구원해낸 것 이 놀라운 사건이 요나서예요. 요나서 요나 그러면 이번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나한테 하신 말씀은 뭘까?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할까? 이런 기대함을 가지고 요나서를 한번 대했으면 좋겠는데요. 요나서 1장 1절로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요나서 1장 찾았어요? 네. 1절로 3절까지만 읽어요. 시작. 요나의 말씀이 양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합니다. 이시대에 너는 가장 저 성전 성읍 유리를 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대되었습니다 하시라. 그러나 요나가 요나의 얼굴을 피하려고 오느라 다시 스스로 도망하려 하여 곧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 스스로 가는 배를 만났으라. 요나 첫 번째는 죄가 심판의 원인이다. 맞죠? 죄. 죄 때문에 니느웨는 망하게 돼 있어요. 죄로 인하여 파멸을 말씀하고 있어요. 죄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죄만이 사람을 비참하게 합니다. 죄만이 하나님과 원수되게 합니다. 이사야 59장 한 표예요. 이사야서 59장 같이 읽어요. 이사야서 59장 찾았어요? 1절부터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시고 아니요 그가 통하여 듣지 못하시고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사가 너희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죽지 않으시게 합니다. 죄란 놈은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합니다. 죄가 지옥을 열어놓수 우리를 기다립니다. 입 벌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에서 자유를 주기 위함입니다. 아멘.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오늘 이 특권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끝까지 사탄에게 매어서 끌려갑니다. 죄. 이것이 인류를 가장 비참하게 합니다. 나는 큰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이다고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큰 돌을 바다에 던지면 퐁당하고 빠집니다. 돌멩이는 퐁당하고 빠집니다. 모래는 떠 있죠. 모래는 소리도 없이 빠집니다. 큰 죄나 작은 죄나 우리를 지옥으로 능히 끌고 갈 능력이 있습니다. 작은 죄라고 죄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죄가 심판의 원인입니다. 죄만이 우리를 비참하게 합니다. 예레미야 5장 24절에 보니까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좋은 걸 가로막아버립니다. 하나님 은총을 가로막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니느웨가 망하게 된 원인은 죄 때문이라. 아멘. 죄만이 성도를 비참하게 합니다. 아멘.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부각할 수 있는 확실히 들어 새겨야 되는 건 죄가 패망의 원인이다. 아멘. 죄가 심판의 원인이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청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믿어 주의 보혈 이 대속의 피의 능력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아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죄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아멘.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은 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입니다. 아멘.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멘. 벌써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복음. 아멘. 여자의 후손. 아멘.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 남자의 후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아멘. 예수님만이 남자를 통하지 않고 동정녀의 몸에서 거룩한 성령으로 잉태하게 했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노예의 자식은 노예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죄인의 자식은 죄인입니다. 맞죠? 남자의 씨를 받고 태어난 인간은 누구나 원죄를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데 남의 죄를 씻어 대속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남의 죄를 짊어질 능력이 안 됩니다.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원죄를 받지 않고 여인의 몸을 빌려오신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짊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겁니다. 어느 나라에 통치를 하는 왕이 있는데 그 나라가 아주 문란한 음탕한 그런 죄를 짓는 나라입니다. 길거리에 부녀자들이 함부로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인도 어느 지역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자가 지나가면 음탕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왕이 나라가 이러다 망하게 생겼으니까 법령을 공고를 합니다. 앞으로 누구든지 여인을 범하면 두 눈을 뽑아버린다. 누구든지 두 눈을 뽑아버린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왕이 이렇게 법령을 공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왕자가 사냥을 가서 그 짓을 했습니다. 그 공고가 왕궁에는 없었어. 이해가 돼요? 왕자는 그냥 평소에 하듯이 했을 뿐인데 잡혀왔습니다. 그 왕자를 용서하면 그 법은 아무런 실효성이 없어지겠죠. 그런데 왕자의 눈을 뽑으면 또 무너집니다. 왜? 외아들입니다. 왕위를 이어받을 황태자입니다. 백성들은 울면서 다시는 안 할 테니까 왕자를 용서해달라고 신하들이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왕은 그 대전에 나와서 신하들과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아들의 눈을 뽑기로 했습니다. 빨갛게 하루가 불이 인두 같은 거 있잖아요. 송곳 인두 같은 것에다 빨갛게 불을 달아오른 그걸 가지고 왕이 왕자 옆으로 저벅저벅 갑니다. 사람들은 과연 눈을 뽑아낼까? 하지만 그 아버지 사정없이 푹 눈을 찔러서 그 아들 눈알을 빼냅니다. 지지지지 하고 아들의 죽어가는 그 고통스러운 절규 소리가 납니다. 두 번째 또 벌겋게 달아오르는 그 인두 같은 것을 들고 아들 옆으로 갑니다. 그리고 왼쪽 마저 남은 눈을 향해서 그 인두를 갖다 들이대더니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자기 눈을 하나 뽑아버립니다. 누구 눈을?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 아들과 나는 하나다. 내 아들 대신 내 눈을 뽑았으니 공평하지 않겠느냐. 이게 공의죠, 공의. 그 법을 실현했고 그 아들은 눈 하나 없이도 왕을 이어받을 수 있게 됐어. 그 나라의 범죄는 사라졌다. 여러분 보세요. 죄의 싹쓴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은 그걸 온전히 공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피 흘리게 만들었어. 끝까지 고개를 돌리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완전히 저주를 받게 만들고 죽음의 그 지옥 형벌을 당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위대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구속의 대속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실천하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셨습니다. 죄는 심판의 원인이다. 이것이 요나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요나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두 번째는 사탄의 길은 처음에는 넓어. 처음에는 뭐요? 처음에는 넓어. 나중에는 파멸. 사탄의 길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북쪽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남쪽 다시스로 가는, 마침 욕바항에 지금의 테라비브라고 하는 이스라엘 행정 수도죠. 욕바항에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 욕바항에 가니까요, 피장 시몬의 집이 있더라고. 바닷가 옆에 그 더럽고 온갖 그 음식을 먹으라고 내려오고 그 베드로가 기도했던 그 집이 2000년 전에 집 그대로, 우리나라 초가집처럼 이런 집은 금방 사라졌겠지만 그 사람은 돌로 지은 집, 옥상 있는 그 집 가보니까 느낌이 있더라고. 그 집 형체가 그대로 있더라고. 그런데 그 테라비브라고 하는 그 욕바항이 배 타려고 그 항구로 내려가니까 마침 타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그랬죠. 성과를 주고 탔다고 돼 있죠. 잘 풀리지, 잘 열리지. 여러분, 여기서 속아서는 안 됩니다. 사탄의 길은 처음에는 넓어. 이상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 사도는 출항하지 마라 그러고, 맞죠? 율리오라는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이렇게 날씨 좋은데 왜 안 가냐고, 마도로스로 평생 늙은 선장과 선주의 말이 당연히 옳지, 바울 사도 말이 옳겠냐 하고 무시하고 출항했잖아. 하늘은 맑고 푸르고 너무너무 순탄하니까 쾌재를 불렀는데 갑자기 광풍이 그들을 삼킬 듯이 달려오고 열 나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이리 그리고 저리 떼고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사탄의 길은 처음에 잘 풀린다고 속아서는 안 돼. 그리고 우리가 가는 이 길은 좁은 길이야. 좁은 길, 험한 길, 위험한 길, 외로운 길. 하지만 이 길은 생명길이고 사탄의 길은 처음에는 넓으나 나중에는 멸망의 길이다. 여러분 따라가지 마세요. 잘 풀린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막히고 어렵고 힘들다고 일이 꼬인다고 안 되는 길이 아니에요. 나중에는 행복의 길, 승리의 길, 영광의 길이. 알아들어요? 우리의 가는 이 길은 끝은 반드시 보장된 승리의 길이.
영광의 길이고 우리는 가야만 할 사명의 길이라.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딱 맞춰서. 그래, 저는 이렇게 집회를 가면서 이별나게 뺑뺑 돌리고 잘 못 들어가는 교회 있잖아. 그러면 아하, 이번 집회는 크게 역사하겠다. 틀림없어요. 사탄이가 먼저 아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협력해 선을 이루시지. 절대 손해보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 그러므로 잘 풀린다고 좋아할 게 아니고, 그러면 일이 꼬인다고 좋아할 것도 아니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탕자가 사업에 망해서 돌아왔잖아, 그지 돼가지고. 탕자의 일생에 가장 잘된 건 망한 거야. 망하지 않았으면 절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지 않아. 망하지 않았으면 구원받지 못해. 어쩌면 우리 인생 속에 어려움은 기회야. 또 다른 새로운 기회. 하나님 만날 기회. 해결받을 기회. 축복의 기회. 열려질 기회. 사탄의 길은 처음에는 넓지만 나중에 파멸이. 하나님의 길은 처음에는 좁지만 나중에는 영광의 길. 승리의 길. 행복의 길. 구원의 길.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 옛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 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주신 소명 이루소서. 아멘. 잘 풀린다고 좋아할 게 아니고, 안 풀린다고 낙심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어려움이 오냐고. 내가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특심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왜 요셉은 올무에 걸려서 감옥에 처박혀야 되냐고. 이것처럼 원통하고 철통한 일이 어디 있냐고. 그러나 결과는 감옥 안 갔으면 노예로 죽고, 감옥 갔기 때문에 총리 됐는데. 잘 풀린다고 좋아한 게 아니야. 억울하다고 낙심할 일도 아니야. 그게 올무가 아니야. 지름길이라고. 하나님은 지름길로 헤쳐나가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겨놓고 싸운다는 거야. 반드시 잘 돼. 이 문제는 나중에 또 한 번 더 생각할 게 있어요. 어쨌든 요나에 대해서 지금 제가 시간 되면 12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할 텐데, 오늘은 두 가지만 하겠어요. 두 손 들어요. 하나님, 죄가 심판의 원인임을 알게 하시고, 얻어 터지지 말고 얼른 회개하게 하시고, 얼른 버려버리게 해주세요. 얼른 돌이키게도 하시고, 방향 전환만 되면 열려지게 돼 있어요. 죄 문제 해결받읍시다. 아멘. 이 문제는 아주 간단해. 예수의 피밖에 없어. 아멘. 예수의 피. 아멘. 예수의 피. 아멘. 한 방울이면 끝나. 아멘. 오늘 예수의 피가 내 모든 죽을 때까지 지을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아멘. 자유케 하옵소서. 아멘. 죄 문제 해결받으면 병만은 떠나가. 아멘. 문제는 떠나가. 아멘. 오늘 방향 전환이 열려지길 바라고. 아멘. 잘 풀린다고 좋아할 거 없고,
일이 꼬인다고 낙심할 것도 없어. 어차피 성도는 잘 되게 돼 있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자는 파멸에 처박히게 돼 있어. 오늘도 새 은혜를 설레임으로 기다리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